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민경수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성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 3차 에듀포레와 에듀시티인데요. 자, 김성 씨 직접 네.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정말 예. 이래서 중흥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구나. 네. 명품 브랜드의 품격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대단지가 주는 그 공간감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에 보셨던 바로 그 공간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날 텐데요. 네.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 3차는요. C-1블록에 위치하는 에듀포레 707세대와 그리고 A5블록에 위치한 에듀시티 808세대 총 1515세대로 완성이 됩니다. 네, 이미 성공 분양을 마친 1, 2차에 네. 3차 1515세대까지 더하면 네. 4000세대가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흥 S클래스 타운이 형성될 예정인데요. 자, 이게 바로 중흥의 스케일입니다. 아, 맞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중흥의 노하우가 네. 바로 대단지 스케일을 완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화성시 인구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85만을 넘어섰는데요. 자, 2015년에 58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5년 만에 와, 무려 45%나 늘었습니다. 아, 인구가 는다는 건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 네. 그리고 수요가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공급되는 이 봉담 2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서수원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이 더없이 좋아졌다는 점 때문에 네. 재조명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봉담 2지구입니다. 네. 자,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아시죠?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봉담 지구의 거래량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지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뒤쪽에 있는 에듀포레부터 우리가 먼저 볼까요? 네. 자, 에듀포레는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5층까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타입의 유니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A와 B타입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봉담 2지구 내에서 최초이자 마지막 유일한 중대형 평형대라는 사실인데요. 자,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요즘 부쩍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99제곱미터 중대형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단지 배치를 한번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남향 위주로 배치해드렸고요. 에듀포레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원이 가까운 단지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산책하기 좋은 어떤 길이 단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형성돼 있는데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른 모습으로 반겨줄 명품 조경과 함께 여러분 힐링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 모습이 깨끗한 이유 혹시 눈치채셨나요? 눈치챘어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출입구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기 때문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에듀포레에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산책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에듀포레는 커뮤니티도 특별합니다. 활력을 충전하는 하이클래스 커뮤니티 센터인 클래시안 센터가 단지 어느 동에서도 진입하시기 쉬운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단지 안에서 최고의 환경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도 마련이 됩니다.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기 정말 좋겠죠. 맞습니다. 예.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이런 공간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피트니스 센터와 GX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헬스장 등록하실 필요 없이 원하실 때 언제든 단지 안에서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운동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다목적 실내 체육 시설과 골프 연습장이 입주민의 건강과 활력까지 고루고루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에듀시티의 모습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듀시티는 지하 2층에서 최고 25층까지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A, B, C, D 4가지 타입, 총 80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59제곱미터 하면은 정말 많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딱 좋은 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인데요. 단지 배치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향 위주 동배치로 환하고 밝은 단지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듀시티는요, 초중고 예정부지 바로 옆에 자리합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의 선택이 특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파트 동선과 편의시설도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자, 에듀프레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단지로 조성이 되고요. 네. 주출입구 입구 바로 옆에 유치원과 학원 등을 다녀오는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맘스테이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놀이공간도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안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아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실외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이고요. 실내 놀이시설인 키즈존도 있어서 날씨, 미세먼지 이런 걱정 없이 사계절 내내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해드립니다. 와,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단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또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커뮤니티로는 어떤 시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함께 행복한 에듀시티를 만들기 위한 부대시설들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어줄 다목적 실내체육시설과 입주민들의 쾌적한 운동을 도와줄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골프연습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온 가족이 산책하기 좋은 멋진 조경과 산책로까지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는데요. 네. 에듀포레와 에듀시티는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지 프리미엄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 씨 얘기 들으시니까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대가 되죠. 자, 여러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봉담 이지구 중흥 S클래스의 3차 분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과 누리는 힐링 라이프 에듀포레, 걸어서 다니는 안심학군 에듀시티, 봉담 이지구 중흥 S클래스 3차에서 마지막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